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죠. 우리 수험생들 수능 끝난 뒤에 평소 같았으면은 거리로 다 밀물듯이 밀려나와서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재미있게 장난치고 돌아다닐 텐데 어제는 별로 인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이태원 압사 사건을 봤기 때문에 스스로들도 놀랐었고 아마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못 나가게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서울 지역과 정치의 경찰들이 쫙 깔렸었어요. 인지에서. 예. 주최 측이 없는 행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어제 그래서 강남 일대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앞 이런 데 경찰들이 쫙 깔려서 인파도 정리하고 했다. 진작 좀 하시죠.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이 사라진 뒤에 이렇게 허둥지둥 해대는 윤석열 정권의 국가기구 정말 한심합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인재 전 소장은 청문회, 아니 국회 상임이죠. 행안위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정말 자기는 피할 생각이 없다. 모든 거라도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자기 경찰의 현장 경찰들은 자기한테 보고 못한 것이 당연하다. 너무나 현장이 한 사람의 목숨에도 살리려고 현장 경찰들이 CPR을 하고 군복에 온 땀이 다 젖었다.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자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위에 계시는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물론 얘기는 했죠. 그런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국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 지긋지긋한 대학 입시 경쟁 제도를 아직도 존속시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소식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에서 해외 외신들 다 모아서 방송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던 모닝 컨설턴트라고 있죠.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22개 정상들의 그 지도자 지지율을 조사하는 기관이죠. 항상 20이 꼴찌 했는데요. 이번에도 20이 꼴찌 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16% 떨어졌습니다. 이 모닝 컨설트 조사는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인 추후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멘트리 뉴스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상배의 뉴스 클래스. 박상배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지금 예산, 국회에서 예산 문제, 그리고 언론 문제도 한번 깊숙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은 어젯밤에 빅데이터를 아마 김봉신 대표가 쭉 정리했을 겁니다. 어떤 단어들을 이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는지 그리고 NBS 2주마다 치러지는 NBS 여론조사가 있죠. 4개 기관이 하는 전화면접조사인데요. 이 ARS 조사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이 NBS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29%, 20%로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론조사 갖고서 국민의 민심을 알 수 있고 국민의 여론을 확실히 짚을 수 있다 이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밝히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론조사 기법을 갖고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금요일 날의 인기 코너죠.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배우와 임세은 소장의 상을 드립니다. 정치 풍자 토크인데요. 오늘도 한번 뭐 왕따상, 뭐 실세상, 그리고 차지철상을 아마 이분들이 상벌위원회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풍자만 하는
토크쇼는 아니죠. 그분들의 알맹이들이 있는 토크쇼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시 아마 9시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16%, 아마 이러다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이태원 압사 문제와 그리고 사방 6일에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해외 순방. 예. 김건희 여사를 꼭 넣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나간 게 아니니까요.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먼저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왜 하루 먼저 들어왔는지. 예. 15일이다. 5자가 있어서. 이거 아마 상을 드립니다. 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감사 실시하라. 네. 예, 시민단체에서 드디어 나섰습니다. 5,587명의 시민이 서명해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국가 안보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논의도 없이 국민적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것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 김건희 씨하고 잘 아는 업체라 그러죠. 불투명한 수의 계약으로 수백억의 공사가 진행됐다. 국민감사 실시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MBC 말이죠. 그렇게 MBC가 미운가 보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74년도에 그나마 그 양심이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그 당시에 박정희 유신체제죠. 박정희 독재체제하고 싸웠었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권에서 이 동아일보에게 광고를 주지 말도록 그 당시에 이제 안기부죠. 아, 그 다음에 뭡니까? 안기부인가요? 그 당시 안기부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 광고주들이 동아일보사의 광고를 못 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만 일단 광고에서 뭐 10만 원, 5만 원 내갖고 그 백지 광고가 아니라 거기에 광고를 실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 비대위원, MBC 광고 주지 마라. 특히 삼성 절대로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움찔하겠어요, 이정 부회장.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기업에서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죄겠다는 거죠, 아주. 하여튼 기업 이렇게 참 이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세무조사도 했죠, 또 고발했죠. 비행기도 타지 말라 그랬죠. 예. 가진 비난들을 하죠. 국민의힘 그 지도부들이 이제는 광고를 주지 말아라. 삼성이 주지 않게 되면요. 다른 대기업들도 이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MBC한테 아주 이 옥죄는 거죠. 숨통을 틀어막겠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 또 압수수색 당했어요. 왜 압수수색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TV조선. 그 유명한 TV조선을 재승인하는데 점수를 낮게 줬다. 이거 의혹이다. 방통위원들 여러분들 다 추천을 합니다만 그 점수 거기 나와 있는 회의하는 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낮게 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누가 낮게 점수를 줬냐 이거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그 위원 중에서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할 때 공적 책임 항목에서 미달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TV조선이 어떻다 뭐 근거도 없이 얘기하긴 그럽니다마는 상당히 편향된 방송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TV조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알아보겠다. 검찰에서요. TV조선하고 무진장 친한 모양입니다. 검찰. 이게 두 번째 압수수색이죠. 자, 또 문학에 또 얘기 나왔습니다. 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행사죠.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인데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만화가 초청전에서 이 오창석 만화가 작품이 갑자기 내려버렸어요. 이 만화 이것은 멤버 유지,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김건희 씨의 그 논문 유지 논문은 이제 맨 뒤에요. 이렇게 영문 초록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 요지를 이렇게 닫게 돼 있는데 그를 유지라고 한글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는 하여튼 그거를 풍자한 만화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서 주최 측이 오창석 만화가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창석 작가가 왜 내렸어? 내 작품 내가 다 니네를 한다 그래서 작품도 주고 돈도 다 냈는데 창가비도 줬는데 했더니 그림을 내린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서 눈치를 참 솔직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그 부분을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정권이 이렇게 되면은 이 예술가들 아니 전체 사회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2의 차지철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 여러분 차지철은 잘 아시죠?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김재기 의회에서 총탄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죠.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강경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경호실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실세였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장과 김재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궁정동 술자리에서 그때 양주를 뭐 시바스리가인가 먹었다 그러죠. 암살하면서 차지철도 강경파 차지철도 암살했던 그 차지철입니다. 당시에 박정권의 말기에는 차지철이 가장 실세였고 강경파였다 그러죠. 당시에 그 10월에 부산 마산 그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계엄령을 해서 군대를 투입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잘 수용해서 받아들여. 이게 아마 내부 강경파 온건파 싸움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강경파의 선두에 섰던 차지철 경호실장.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왜 그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 지금 이 경호처장 신났습니다. 군대와 그 관할 경호구역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관할 경호구역의 군대와 경찰력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으로요. 국무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게 제가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경호처에 현재 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22경찰 경호대, 또 101 경비단, 202 경비단들 경찰 인력이 약 1,300명이 있습니다. 또 군두요. 55 경비단, 33 군사 경찰 경호대, 약 1,000명의 군대가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 명령을 어디서 받냐? 군은 당연히요. 어떻게 받습니까? 위에 뭐 사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이렇게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군은 지휘 계통이 아주 명확하죠. 경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경찰국이 생겨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할 경찰서장 그리고 지방 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지휘체가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야 필요 없어. 대통령 경호구역에는 내가 다 할 거야. 출동. 자 촛불 집회 열려서 출동. 저기 군대 출동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야 이러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군사 정권에서도 없었던 반헌법적인 시도다라고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이건 물리력으로 완전히 대통령이 통치하겠다. 이런 국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참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 저희도 당하는 일이라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주목합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지금 특검한다는데 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이 검찰 지배체제가 제도화된다. 이 경호처장은 저희가 상을 드립니다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또 고등학교 그 모 고등학교의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 우리 상을 드립니다 해서 남태우 특히 남태우 배우가 아마 과거에 대구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문제 잘 알 거예요. 임세훈 소장 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요. 9시에 상을 드립니다 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 거라고 전 추정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